이 농산물에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청송에서 우리 홍성에 계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 받아주세요. 부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릴레이 인터뷰 영상 발행된 거 보셨나요? 아, 그거요. 네, 당연히 봤죠. 생각보다 농부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빨 꽉 깨물고 열심히 잘해보자 다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왠지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인터뷰 장소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유기농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대성이라고 합니다. 영농조합에 대한 인터뷰는 또 처음이라서 네.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혹시 홍성유기농 영농조합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성유기농 영농조합은 홍성군 장곡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조합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대부분은 이제 소농들이고요.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농산물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생협 그리고 뭐 지역의 로컬푸드 이런 곳에 판매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작년 11월에 총회 때 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지금은 제가 상근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 주말에 이제 뭐 기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죠. 대표 작물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전에는 아욱을 재배를 했었어요. 아욱이 주로 급식에 많이 나가고 지금은 뭐 고수 같은 것도 재배하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신 건가요?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팔 건가 이게 상당히 큰 고민이거든요.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다 1인 기업이고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 20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물건을 생협이나 이런 데를 좀 직거래를 해서 같이 한번 팔아보자 라고 고민을 해서 2005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계기로 만들어진 거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대표님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통화를 받아주십시오. 네네. 그 통 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거기서 마음에 드는 공 하나 뽑으셔서 거기에 네.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쌓아가야 되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그렇다면 10번 정도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한 번 한 번 한 해 한 해 기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터득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매년 매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일 수 있겠습니다. 홍성 유기농 영농 조합만의 노하우도 따로 있을까요? 조합에서 여러 명이 함께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물건을 다 팔고 생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기가 불가능했을 텐데 판매는 저희가 조합에서 하고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자들끼리도 서로 농사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농사 기술 같은 것들을 전수해 준다든지 일손이 딸릴 때는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이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농사 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농사를 짓고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친환경을 하다 보면 이 일반 관행으로 농사 짓는 것보다는 품질이 조금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산자도 어렵고 이거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서로가 어려운 길인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저는 이게 지속가능한 농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고생을 하지만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농산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과도한 농약을 투입한다던가
비료를 많이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좀 못난 농산물도 먹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농부들이 아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 이 농산물에 우리가 충분히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계획 생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작물에 몰리지 않도록 작부 계획을 잘 짜고 그것이 연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생산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작물을 해보자 이런 걸 해보자 라고 추천도 하고 그리고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군의 사업과 연결해서 시설 보강도 하고 홍성군의 그런 농업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업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소비자분들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아 농사라는 것이 이런 거고 쌀이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는 거 그거는 논에서 나오는 것이고 논은 물이 가둬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식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자라서 아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해야 지구가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건강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릴레이 인터뷰 공식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께 친환경 농업은 무엇인지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 대표의 입장으로서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친환경 농업은 지구 방위대, 지구를 지키는 농업이다. 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건 토양의 건강성을 위해서 탄생한 개념이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서 계속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물려주자라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어떤 핵심 개념이고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 방위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까지 지키는 지구 방위대겠네요. 요 지역만 홍성군의 일부 지역만 저희가 지구를 지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업에서 좀 더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편 한 편이 남아있거든요. 네. 마지막 편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주영로 위원장님의 마무리 영상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혹시 주영로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을 때 혼자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손으로 눈 김내고 그리고 오리 농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신 분이고 그분한테 말할 기회를 주면 편집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다. 네, 그럼 홍성에 계신 주영로 위원장님께 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올 한 해 농부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손주도 보고 좋은 일도 많았네요. 우리 농부를 위해서 또 이 농업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영로 위원장님 이 마이크 받아주세요.